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남의 권종입니다. 마요남의 열번째 요리. 오늘 어떤 요리를 해볼 거죠? 오늘 만들 요리도 중국 요리입니다. 또 중국 요리예요? 하지만 오늘 만들 중국 요리는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대표적인 중국 요리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집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요리는 뭐죠? 짜장면? 그렇죠, 짜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개 드려보겠습니다. 짜장면이 중국에서 온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중국에는 짜장면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온 게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자, 이 짜장면은 중국에서도 북경과 산동 지역의 전통 요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짜장면이 어떻게 한국으로 왔냐면 1800년도 말에 인천항이 개항을 하면서 수많은 청나라 사람들이 인천항으로 오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제일 간편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짜장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는 데서 그 유래가 됐다고 하네요. 오,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온 게 맞네요. 맞죠. 하지만 지금 북경이라든지 산동 쪽에 놀러 가시게 되면 짜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그 짜장면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히 짜장 소스도 적고 짜고 뻑뻑합니다. 먹어봤어요. 별로예요, 별로. 그럼 이 북경과 산동 짜장면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면은, 처음에는 그런 형태로 들어왔지만 이제 광동 쪽에서도 올라온 화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광동 음식의 특징이 약간 묽으면서 걸쭉한 게 특징이에요. 그게 점점 섞이면서 이게 물짜장이 되면서 지금의 짜장면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말 그만하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맛있는 짜장면 만들러 가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짜장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리에 앞서서 주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재료로서는 양파 그리고 고기, 저는 오늘 삼겹살을 썼어요. 왜냐면 비계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더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춘장, 그리고 배추. 배추 대신 양배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생강이에요. 생강. 생강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생강을 넣게 되면 돼지고기 잡내도 잡아주고 짜장면의 풍미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자, 요거는 오늘 1인분 기준이에요. 네, 그럼 이제 부재료 소개. 자, 부재료로서는 식용유, 굴소스, 간장, 소금, 설탕, 그리고 마지막에 농도를 맞추는 전분. 근데 생각보다는 재료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재료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뭐 감자라든지 호박을 넣으셔도 되는데 최대한 적은 재료로 맛있는 중국집 짜장면 맛을 내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최소한의 재료를 썼어요. 자,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주시죠. 자, 이제 재료 손질 먼저. 짜장면에 가장 중요한 양파,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큐브가 뭐예요? 굵직굵직한 깍둑썰기. 근데 1인분인데 양파가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짜장면에 단맛 있죠. 네. 설탕도 들어가지만 지금 저희가 재료가 다른 재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파로 그 맛을 많이 끌어내 줄 겁니다. 단맛을? 네. 자, 그 다음 배추. 눈이 엄청 매워요 지금. 진짜 저도 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자, 여기 마카오에서는 삼겹살을 이렇게 껍질채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껍질을 먼저 제거해 줄 겁니다. 껍질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껍질은 요리할 때 불편해요. 근데 우리나라 돼지 껍데기 먹을 때 그 껍데기예요 이게? 네, 같은 껍데기죠. 버리면 안 되겠네요. 버려요. 자, 고기 역시 똑같이 깍둑썰기를 해줄 겁니다. 칼을 너무 안 갈다 보니까 칼이 안 들어요 지금. 갈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빠요, 일한다고. 우리가 사실 지금 여행 성수기라서 좀 바쁜데 짬을 내서 열심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업로드를 못했어요. 촬영 못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생강. 생강은 이렇게 쳐서, 생강은 엄지손가락 요 한마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강을 이렇게 곱게 다져주세요. 자, 재료 손질 끝! 자, 양파와 배추는 이렇게 같이 담아주시고, 고기 썰어서 여기 담아주시고, 그리고 생강 요만큼 끝! 이제 춘장 처리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짜장면을 만들어 볼 건데 이 한 팬에다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짜장면에 제가 그때 뜻 말씀드렸죠? 네. 중국어예요. 장을 튀기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 춘장이죠? 춘장을 기름에 먼저 튀겨야 됩니다.
기름에 튀기고 네. 그 다음에 짜장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팬이 살짝 연기가 날 정도로 달궈줍니다. 자, 식용유는 밥숟가락으로 5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1인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중에 기름 제일 조금 넣은 것 같은데요? 1인분이니까 자 그리고 춘장인데 춘장의 양을 알려드릴게요. 1인분 기준으로 밥숟가락 1스푼만 넣으시면 되세요. 밥숟가락 1스푼 요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춘장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달군 기름에 넣으세요. 넣고 장을 기름에 튀겨주는 거예요. 색깔이 검기 때문에 얼만큼 튀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튀기다 보면 흩어지면서 구멍이 뚱뚱뚱뚱 나죠. 그러면 잘 튀겨졌다는 뜻이고 여기서 1분 정도만 더 튀겨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약간 흩어지면서 구멍이 뽀뽀뽀뽀 뚫리죠. 아까 이렇게 뭉쳐져 있던 춘장이랑 좀 달라요. 그죠? 고소한 향이 날 때 끄시는 겁니다. 끄고 이 볶은 춘장은 자 볶은 춘장은 이렇게 기름과 함께 잠시 따로 담아두세요. 이 기름을 다시 사용할 겁니다. 이 기름을 다시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오 재활용 좋네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은 새기름보다는 춘장을 한번 볶았던 기름이죠. 그죠? 그래서 춘장의 풍미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쓰게 되면 더욱더 고소한 맛이 나겠죠.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짜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름이 달궈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기다가 설탕을 1인분 기준 1스푼을 넣어주세요. 1스푼 정도 뜨거운 기름에 설탕을 녹이면서 카라멜을 만들어주세요. 뜨거운 기름에 이렇게 녹이다 보면 설탕이 액체가 되면서 황색깔로 변해요. 옛날에 저희 쪽자 아시죠? 쪽자 쪽자 뭐예요? 쪽자 아닌가요? 표준말로 뭐죠? 설탕 녹여가지고 뜯어먹는 거 달고나 아 달고나 달고나라 그래요? 쪽자? 무슨 온산 말이에요? 부산말입니다. 쪽자 쪽자 설탕이 카라멜화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지금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돼지고기를 넣고 볶으면서 카라멜을 익혀주세요. 돼지고기를 여기다가 아까 다져놓은 생강 넣으세요. 생강 넣고 참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간장 2스푼 정도 기름에 넣고 튀겨줍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양파 있죠? 양파와 배추 근데 한 번에 다 안 넣을 거예요. 반으로 나눠서 넣습니다. 처음에 절반만 넣고 자 이렇게 나눠서 넣는 이유는 오랫동안 볶다 보면 음식들이 숨이 죽어요. 그럼 질척해지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거예요. 밥만 넣고 안에 양파와 배추 안에 있는 풍미들을 끌어내서 요건 이제 음식 맛 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 나머지 뒤에 넣는 거는 이제 식감을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볶아줍니다. 충분히 볶아주세요. 자 굴소스 1스푼, 2스푼 굴소스 2스푼 소금 4분의 1 티스푼 짜는 모습이 나는데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궁극의 마지막 아까 볶아놓은 춘장 요걸 넣어주세요. 넣고 잘 풀어야 돼요. 잘 안 풀립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우 냄새 죽여준다. 다 튀겼어. 진짜? 진짜? 헐. 자 사실상 여기서 그냥 간짜장이에요. 바로 면에다가 부어드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약간 물짜장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물 추가하시지 말고 그냥 물 전분 보고 이제 2스푼 그거 넣고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물 전분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고 원하는 질감이 나올 때까지 넣으시면서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짜장면 끝! 완성!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형의 땀부터 좀 보여줄까요? 노력의 성과입니다. 이게 행복한 땀.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적셔서 짜장면 완성! 짜장면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간짜장처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담았어요. 따로 삶고 간짜장 형태로 짜장 소스를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게 실제 간짜장처럼 싹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장난 아니죠?
실제로 중국집에서 시킨 간짜장 모양이죠. 오, 색깔도 죽여주는데 아, 카메라로 제대로 못 담아서 이게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궁극의 비빔 타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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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줄 겁니다. 비벼서. 사실 제가 요리는 잘하지만 짜장면 잘 못 비벼요. 자, 완성! 짜장면 이렇게 잘 비볐습니다. 사실 형이 말한 대로 이게 면이 그런 짜장면집에서 파는 면이 아니고 그냥 밖에서 비슷한 면을 그냥 하나 사온 거라서 맛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꽁 대신 닭이라고 그렇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오케이. 짜장만 맛있으면은 맛있기만 맛있어요. 하면 되지 뭐. 네. 면이 뭐 문제야.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냄새는 아, 스멜 완전 좋은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어요? 역대급인데 이거는?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뻔치고 역대급.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왔어요? 아까 보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이런 맛이 나요. 근데 설탕을 막 엄청 퍼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진짜 뭔가 그 맛있는 달콤함 있죠. 야채에서 나온 건가? 제가 비밀 알려드릴까요? 어떤 건데요? 그 비밀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뜨거운 기름에다가 설탕을 카라멜화 시켰잖아요. 뜨거운 기름에 설탕을 녹이면서 카라멜을 만들어주세요. 그 맛이에요. 네. 설탕을 그렇게 고온에다가 카라멜화를 시키면 단맛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그 향긋한 단맛이 납니다. 준영 일로 와봐. 너도 한번 먹어봐. 나는 언제 먹어? 아, 여기 한 명이 더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얼마나 맛있나 한번 표현을 해달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동생이에요. 귀여운 준영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뭐가 없어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냥 진짜? 한국에서 네. 먹던 그 맛이야? 응. 야, 근데 양 별로 없으니까 다 먹지 마라. 그래, 나도 한 젓가락 줘, 준영. 진짜 맛있지? 네. 말을 못 이어? 말일 못이야? 원래 진짜로 맛있으면은 말을 많이 안 해요. 나 방금 말 많이 했는데. 아니, 유튜버니까. 자,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만든 거 이만큼 떠서.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오, 먹을 줄 안 해요, 역시. 개발일까?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볶음밥 했죠, 그죠? 그 볶음밥 여기다 비벼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3편에서 볶음밥을 찍었잖아요. 그 볶음밥에다가 이걸 넣어서 먹으면 진짜 와, 끝내 죽이는데요? 그 볶음밥만 해도 살짝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 짜장밥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말 그대로 금상첨화. 아, 그 말이 여기서 나왔나봐요. 그런 건 아닌가? 그러면 이제 4편 끝났고 다음에 5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편에서 봐요. 안녕. 안녕.